카페 파스텔. 자, 이렇게 바깥에는 이렇게 일반의 노파킹, 아니 미국에서 나온 이런 물건으로 빈티지 하시는 분답게 이런 거 있네. 야, 요거 테이블에 놓으면 좋겠네요. 이거 테이블, 메탈 테이블. 이게 빈티지. 차도 아주 이쁜 차 갖다 놨네요. 반개차. 폭스바겐 66년, 67년식, 68년식. 아주 유명하죠? 이 차가 제가 어렸을 때, 20살 시절에 저희 아는 친구가 이걸 사서, 이걸 타본 적이 있어요. 저기다 빨간 것도 하나 있네요. 빈티지. 카페 겸 빈티지. 요거는 엔진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죠? 그래가지고 엔진도 공랭식 엔진. 수냉이 아닌 공랭식. 비교적 상태 좋네요. 이거 나만 달수 있으면 이거 좋은데. 뭐, 나만은 달기 힘들 것 같고. 자, 요런 것도 판매도 다 하시나 봐요. 어우, 이거 완전 빈티지 샵이네. 빈티지 샵이에요. 완전 빈티지. 아, 이런 거는 좋네요. 따뜻한 거, 시원한 거로. 그냥 시원한 거 주세요. 예. 사장님, 얼굴 나오면 안 되죠? 예? 얼굴 나오면 안 되죠? 아, 상관없어요? 아니, 하면 뭐, 이제, 이 가게 이름도 얘기하고, 그럼 좋아요. 이게. 야, 이거 재밌네요. 요거 로켓, 요런 걸로 이렇게 만들고, 요거 요게 로켓보다도 포탄 뒷공물이 같은데? 빈티지. 아, 여기 우리 홍빈티치 사장님. 이거 저희 구독자분들 뭐 어떻게 들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카페, 아우 좋네요. 여기 와서 물건 구입하셔도 되고, 여기 아이템 코카콜라 아이템 이런 빈티지. 아유, 상당히 고급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은요. 제가 원래 이거를 알게 된 게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 원래는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요. 빈티지 샵이, 유럽이나 이런 빈티지 샵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 생기더니, 두 개 생기고 세개 생기더니 생겼죠. 그때 그쪽에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제가 이런 걸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빈티지. 라디오. 요거는 이제 옛날에, 아, 여기서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제가. 돈을 넣으면은 선곡해가지고 하는 도넛판 넣어가지고서 나오는 요게,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이름이. 이거는 이제 세븐어 자판기로 보여집니다. 아유, 밑에 게 돈이네, 밑에 게. 저 물건이 여기 와 있네. 여기도 제가 주소를 하나 남겨드릴게요. 여기 양평, 그러니까 태천에서 양평 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되게 열심히, 이 가게가 원래 다른 가게였었어요. 근데 되게 열심히 이거를 또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누가 하나 했더니 요 이렇게 홍빈티지 사장님이 이걸 이렇게 하셨네요. 분위기 좋고, 바깥에서 보니까 진짜 좋네요. 사장님, 여기 있는 거 팔기도 하죠? 예? 팔기도 하죠? 아, 제가 다 파는 거예요. 그죠? 다 파는 거죠? 이거 얼마예요, 이거? 이거. 이 나무, 이거. 틀. 모자 틀? 응. 그거 20만 원이요. 20만 원? 좀 어디 쓰는 건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죠? 예. 난 알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좋아요. 20만 원이면 이제 내가 판매하는 가격 정도 돼요. 저거는 이제 알면은 되게 재밌는 물건이에요. 저 우리나라 물건이에요, 저거는요. 저거는 이제 옛날 조선시대부터 있던 물건. 오, 그래요? 예.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것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설명 드릴까, 지금? 요거? 예, 예. 요게 지금 뭐냐면요, 요거. 예. 요게 뭐냐면요. 조선시대 보면은 이렇게 그 상투 머리에다 모자 같은 거 하나 쓰죠, 이렇게. 네.
우리 이제 망건 뭐 탄건 뭐 이거 탄건이라는 탄건 틀이에요 저게. 근데 저게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싼 물건은 아니지만 요 지금 보시는 요 물건 가운데 있는 요 나무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만든 저게 되게 귀한 물건이에요. 가격이 저렴하면 제가 사겠는데 가격이 저하고는 안 맞아. 이거는 얼마 받아요? 저거요? 네. 저거를 일단 제가 갖고 있어요. 왜? 제가 두 대 갖고 있거든요. 볼까요 한번? 예, 소장용으로. 소장용인데 이게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 온 끌게요 잠깐. 사장님 보고 계세요? 네. 이런 데를 오면은 진짜 좋아요 기분이. 보고만 물건을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요. 이게 거지 삼신이 붙었는지 뭘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좋습니다. 이런 데 오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과거에 지나온 물건들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추억이었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삶이었을 거고 그냥 좋습니다. 이런 옛날 빈티지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문고리죠. 손잡이 열쇠를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저런 것도 모아놓으면 되게 이뻐요. 아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돼서 가겠습니다. 여기 위에도 재밌는 거 있네. 여사로 봤던 물건이 여사로 볼 물건이 아니었네요. 요 가격이 이렇게 싸지도 않지만 비싸지도 않네요. 한 600 정도 한답니다. 600만 원 정도. 눈으로만 봐주세요. 폭스바겐. 그다음에 이런 테이블도 아주 좋네요. 나름 여기 사장님이 센스가 있으세요. 알고 보니까 여기 사장님이 제가 아는 분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처남이라 그래야 되나? 자 이제 지나가다가 들리세요. 저 밑에서 지금 태천 쪽에서 내려오면은 좀 내리막길이라서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와서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하고 담소를 즐길 만한 그런 장소로 보여줘요. 자 오늘은 카페 빈티지 카페 들려서 아는 분 들려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카페 사장님 요새같이 어려운데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들 도움 줄 수 있는 얘기들 디스플레이 혹은 시각적으로 눈을 끌 수 있는 방법 시그니처 아이덴티티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마워하시네. 저런 데가 잘 돼야지 다 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 벌어서 돈 쓸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돼가지고서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대한민국.
자기 혼자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 오늘은 제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보람차게 따로 보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안녕.